진짜 강변에 이런 분들 진짜 많죠. 진짜 많아. 예. 네. 전혀 다른데요? 이거 천운동이 천치운동이 접시를 돌리시네. 균형 감각을 같이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아, 무슨 서커스 다니시는 분이에요? 범상치 않게 등장한 그녀의 정체는 과연? 아, 제가 신경증세 환자인데요. 이거를 열심히 해서 이겨냈어요. 심근경색을 이겨내셨네요. 나에게는 이런 그 신경증세이라는 단어를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소화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소화 기능이 안 좋더라고요. 왜 이러지? 내가 뭐 음식을 잘못 먹었나? 내가 되게 챘나 보구나 하고 잠을 잤는데 여기 목이 막 이렇게 누가 나를 이렇게 짓 누른 것처럼 쪼여요 목이. 어머, 쓰러진 어머. 거야? 혈관이 해당 부분이 보이죠? 네. 조형들로 네. 여기가 막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두 개 막히시면 오다가 거의 사망을 하는데 정말 기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관상동맥이 크게 세 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줄기가 다 막히면 정말 위험한 거고 이제 두 개만 막혀도 위험한 건데 그나마 시술하고 괜찮아지신 거죠. 근데 스텐트를 넣어서 뚫렸다고 다가 아니에요. 이 혈관은 계속 안 좋은 상태인 거잖아요.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재발률이 굉장히 높아요.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던 그녀가 건강 우등생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비결은? 아니, 길 가다가 갑자기 뭐 하시는 거죠? 치발 들고 걸으시는구나. 아, 몇 걸음 하시다가 근데 이게 루틴이 있구나. 걷는 법도 남다른 그녀. 몇 걸음 걷다 까치발을 딛고 멈춰서기를 반복하는 우등생. 한 마리의 우아한 새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거 최고라고 해서 제가 지금 혈액 운동하는 거예요. 전신 근육을 강화시켜 혈액이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조라는데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까치발을 딛고 15초가량 서서 팔을 어깨 높이로 곧게 뻗어 올려주면 끝.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켜서 아래쪽에 있는 혈액을 위로 올려줄 수가 있으니까 혈액 순환이 좋아요. 네. 굉장히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굿이에요. 혈관 건강 우등생의 비결 첫 번째, 혈액을 돌게 하라. 스트레칭.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을 하는구나. 다리랑 팔까지 같이 운동하니까 전신 운동이 되겠네요. 우등생은 매일 하루 세 번 이 운동으로 혈액 순환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고 합니다.